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1964년 펜더는 시카고 남슈에서 새 모델 머스탱을 발표합니다. 재즈마스터나 제규어처럼 펜더의 최상위 모델의 후속작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저가형 기타 컨셉으로 출시된 머스탱은 간단히 말해 듀오소닉 모델에 비브라토 유닛을 장착한 모델이었습니다. 머스탱에 달려나온 비브라토 시스템은 높이와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세미라크 브릿지가 달린 비교적 단순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플로팅 브릿지 시스템은 당시 펜더 측 설명을 빌자면 새로운 배럴 타입의 독립된 브릿지가 각 줄을 담당하여 마스터 브릿지 채널을 이루고 그것이 비브라토 시스템과 결합되는 형태였습니다. 두 개의 3 포지션 스위치가 각 픽업의 온, 오프, 페이지 리버스를 컨트롤하며 각 픽업이 통합 볼륨과 톤을 담당하는 노브가 따로 채용되어 기존의 팬더보다 다소 난해한 컨트롤 방식을 가지고 있는 머스탱.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커트 코베인의 메인 기타로도 활약했던 팬더의 머스탱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머스탱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콰이어스 제작이 되는 클래식 5 60 머스탱, 팬더 USA 아메리칸 퍼포머 머스탱, 팬더 재팬 샤 머스탱,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독특한 점이 뭐냐면 나머지 두 모델은 뭐 클래식 바이브 시리즈라든지 퍼포머 시리즈로 나뉘는 반면에 이 차 머스탱 이거는 일본의 기타리스트죠. 시그니처 모델로 나온 머스탱이에요. 실제로 무대에서 이 연주자들이 머스탱을 다루는 경우가 간혹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머스탱뿐만 아니라 스트랩, 뭐 그리고 야마하에서 제작이 되는 기타들도 많이 다뤘지만 이 머스탱 시그니처가 나왔다는 게 조금 특이하네요. 네. 네, 확실히 머스탱 여러분들 뭐 어쩌면 친숙한 왜 팬더의 기타니까 뭐 저거 알지 하지만 너무나 먼 자, 여러분들 뭐 머스탱 실제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는 분들 여기 시청자분 중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경험한 적이 없고요. 저는 머스탱을 엄청 많이 썼었어요. 아 진짜 정말 여기 제 옆에 또 산 증인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머스탱이 굉장히 낯설어요. 네. 낯설고 되게 어려운 기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 기타는 분명히 존재하는 이유가 있죠. 있습니다. 이 기타, 목적성이 있죠. 네, 목적성이 있죠. 그러니까 목적성 있는 기타이기 때문에 실제로 커트 커베인도 이제 정말 즐겨 썼던 네. 기타고 그 굉장히 신경질적이면서 그리고 이제 정말 그 폭발하는 듯한 그 고음이 되게 일품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간혹가다 누구 귀에는 굉장히 거슬리는 소리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런 거슬리는 사운드를 일부러 뽑아내기 위해서라면 이 머스탱을 사용해 줘야 된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사실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셔서 나는 이 기타로 끝낼 거야. 모든 음악을 끝낼 거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이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장르적인 목적성을 두고 구매를 하셨을 때는 그 장르에 맞는 적합한 사운드를 내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이 팬더의 머스탱이란 기타는 팬더를 좋아하는 유저들이라도 처음은 뭐 스트랫이나 텔레로 접근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트랫을 갖고 있는 사람은 텔레, 텔레 갖고 있는 사람은 스트랫. 이 정도로 구비를 할 네. 것이고 제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재즈마스터나 제규어 정도로 구입하고 사다 이제 머스탱 한번 사볼까? 5순위, 6순위 정도의 기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머스탱을 즐겨 사용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 커트 코베인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어렸을 때 커트 코베인을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머스탱도 구입을 했었고 커트 코베인 시그니처 모델 중에 잭스탱이라고 있어요. 머스탱과 제규어를 반반 섞어서 베이스 우드로 만든 기타가 있었는데 잭스탱도 사용을 해봤습니다. 비교적 다른 팬더의 기타들에 비해서 특이한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숏스케일이고요. 쇼스케일이고 컨트롤 로브랑 스위치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게 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타 바디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아까 그렇습니다. 은총 씨가 말씀해 주신 대로 사운드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기타입니다. 하지만 이 커트 코베인이 머스탱과 자신의 시그니처 잭스탱을 선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뭐였냐면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기타를 자기 시그니처로 만들어서 좀 더 쉽게 음악할 수 있도록 어린 친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자기의 메인 기타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듯 머스탱은 합리적인 가격과 유니크한 사운드로 많은 매니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 머스탱을 다뤄봤고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다음번에 또 머스탱이라든지 재즈마스터, 제규어 이런 류들을 한번 모아서 특집을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